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2012년 9월 22일 날 시행된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서로 다르게 하여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암호화할 때는 이제 공개하고, 복호할 때의 키는 개인 키로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보면 키를 서로 다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비대칭이라 그러죠. 대칭은 같다라는 거고, 비대칭이다라는 거죠. 키를 서로 다르게 하여 바로 비대칭이고, 그럼 이제 정답은 1번에는 비대칭 암호화 기법 바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또 알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비대칭이라는 건뭘 뜻한다? 대칭은 같은 거니까 하나지만 비대칭은 다른 거니까 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키를 다른 말로 이중키라고 불러요. 됐죠? 또 이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다 비대칭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이중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비대칭이면서 이중키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는 공개키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기 속속 공비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공개키는 비대칭이면서 이중키다. 공비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인 방식은 이제 알사 방식이죠. 이것도 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건데, 2번에 있는 방화벽이라든가 3번의 디지털 서명은 뭐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 혼돈이 온다면 4번에 있는 단일키 암호화 기법하고 이제 혼돈이 올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키를 서로 다르게라는 아주 키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비대칭이 되는 거고. 아울러 이제 또 단일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단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죠, 하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미는 뭐예요? 대칭이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단일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키고, 또 비밀키다. 이것도 이제 신경 써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다음 대표적인 방식은 DES 방식이 있다. 이것도 좀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공개키와 비밀키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비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공개키는 비대칭이고 이중키다. 아울러 이제 또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 볼까요? 암호화할 때는 공개한다. 암공, 그죠? 암호화할 때는 공개하고, 암공. 그 다음에 복호할 때는 뭘로 한다? 그렇죠? 비밀로 한다. 암공, 복비.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 복비, 그러면 또 우리 저 공인중개사, 부동산, 그죠? 복비 준다 그러죠? 그래서 암공, 복비. 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암호화할 때는 공개하고요. 복호할 때는 비공개다. 암공복비 됐죠? 칠판 지우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좀 길어졌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OSI 7 레이어 통신 구조에서 하위 3개 계층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OSI 7계층, 우리 저 물대네 전세피해 응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속속 물대네, 물대네 전세표, 전세표, 그죠? 마지막은요, 응 하나 들어가면 되죠. 물대네 전세표 응. 그래서 물리계층이 이제 1계층이 되는 거고, 순서대로 가면 되죠. 응용계층이 이제 7계층이 되는 건데, 물이라는 건 이제 물리계층이죠. 대는요, 데이터 링크, 내는 네트워크, 다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요, 전송이죠, 전송. 그 다음에 세는 섹션, 표현, 응용.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위 3개 계층에 속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위라는 거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하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계층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 자, 얘네는 보기 4개 중에 그래도 제일 하위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전송 계층은요, 4층이기 때문에 물대내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전송 계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SI 7계층 물대내 전세표 응, 달달달달달 물대내 전세표 응,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섹션 표현 응용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전송계층이다 라는 거.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플래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PNP라는 거는 플러그를 꽂자마자 플레이가 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정답은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시작에 이제 검색 창에다가 여기가 여러분들 되게 생소해 보이시지만 하드웨어라는 스펠링이 HARD 그죠? 그 다음에 웨어죠? 하드웨어. 하드는 딱딱한, 어려운 이런 뜻이 있고 웨어라는 건 제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거는 딱딱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철기류. 컴퓨터에서 우리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렇죠? 만져보든 눈으로 보든 딱딱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약자 H, U, D, W를 빼와요. 그래서 H, D, W. 그 다음에 마법사 같은 경우는 위저드거든요. 위저드. 그 위저드의 위즈를 딴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드웨어 H, D, W 그 다음에 뒤에다가 위저드의 위즈를 넣어줘라. 그래서 바로 시작 검색창에서 하드웨어의 HDW 마법사 위저드의 위즈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같은 문제는 하드웨어라는 영어 단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하드의 약자 HDW 그 다음에 위저드 마법사의 약자 WIZ 그래서 HDW WIZ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 2번이다 라는 거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관리자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의 구성원으로 로그인해야 된다. 자,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갖다가 실행하려면 관리자 모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뭐 운영하다, 관리자, 경영진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죠. 맞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해서 인터넷 프로토콜, 그 TCP/I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뭐 약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펠링 틀린 거 물어보진 않겠죠. 하지만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이거는 좀 TCP/IP는 좀 넣어두셔야 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서 그 IP 주소를 설정하진 않죠. IP 주소는 그 로컬 영역 연결의 속성 가서 IP 주소를 갖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IP 주소 설정은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제어판에 가시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네트워크 상태 및 그 작업 보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로컬 영역 속성이 있어요. 로컬 영역 연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속성 누르고 난 다음에 TCP/IP 방금 전에 얘기한 TCP/IP 버전 4 거기서 이제 속성을 눌러서 IP 주소를 입력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대로 설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네 번째,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해서 그 파일 및 프린터 공유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키보드 속성. 첫 번째, 키보드의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지원되지 않죠. 이 기능은 지원이 되는 기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또 키보드에서 우리 두 번째는 키 반복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커서 깜빡임 속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 키 재입력 시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2, 3, 4는 바로 키보드 속성이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1번은 그런 기능 지원되지 않는다. 커서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 칠판 지우고 6번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를 지원하는 웨브 버스이다. 그렇죠. USB 꽂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USB 장치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뭐 빙그란 예로 여러분들 USB 메모리 같은 거, 그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그냥 꽂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원이 뭐 종료하거나 이런 개념 없이. 세 번째,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12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SB의 U가 유니버셜, 그죠? 이거거든요. 그죠? 범용, 여러 가지로 의미를 쓰이는. S는요, 시리얼, 그죠? 무슨 뜻이에요? 직렬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USB는 범용 병렬 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병렬이 아니고 뭐다? 직렬이다라는 거.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주변 기기를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맞죠? 뭐 127대 이건 뭐 달달달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이기 때문에 시리얼이 직렬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준다면 범용 직렬 장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컴퓨터 사용 도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스템 속도가 느린 경우,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윈도우즈 기능 사용, 사용 안함에 인덱스 서비스를 선택해서 설치한다. 그 시스템 속도가 느려졌는데 제어판의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 이거 여러분들 바로 이제 눈에 보이시죠?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은 말 그대로 윈도우즈의 기능을 사용할 거냐 사용 안 할 거냐를 설정하는 거지, 시스템 속도가 느린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건 바로 인덱스거든요. 이 인덱스라는 개념은 우리 그 색인, 그죠? 색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맨 뒤에 뭐 어떤 내용은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은 몇 페이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색인인데, 이 색인이 검색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책을 찾아볼 때도 색인으로 인덱스로 찾아보면 빠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속도가 느린 경우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의 인덱스,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건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7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은 말 그대로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을 설정하는 거지 시스템 속도가 느린 경우에 해야 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네트워크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 케이블 연결과 프로토콜 설정을 확인해서 수정한다. 그렇죠? 일단 케이블 연결하는 게 제일 먼저고. 세 번째,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메모리를 추가, 뭐 가장 좋은 방법이죠, 또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해 준다. 네 번째,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하드웨어가 있을 경우 올바른 장치 드라이버를 재설치해 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버를 다시 그 재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죠.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중요하고. 윈도우 탐색기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양쪽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좌우로 드래그해 준다.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숫자 키패드에 누르게 되면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해 준다? 아니죠. 뭔가요?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죠. 8번의 정답 2번. 여러분들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가 열려있을 때는 닫히게 된다라는 거고, 닫혀있을 때는 어디로 간다? 상위 폴더로 선택된다. 한다. 맞아요. 네 번째,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바로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겠죠.
9번 다음 중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무선이라는 거는 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의 약자가 되는 거죠. 선이 없다. 레스, 와이어리스. LAN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 되는 건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현재 개발 및 상용 중인 고속 무선 랜은 2.4기가헤르츠 대에서 운영이 된다. 자, 이건 뭐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고속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그 무선 전송 방식에는 CDMA, TDMA, 적외선 방식이 있다. 이 CDMA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휴대폰에서 많이 보셨던, 그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살짝 조그맣게 붙어 있고, 그 CD는 뭐냐면 이 코드예요, 코드. 코드고 C는 코드고 D는 디비전이요.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뜻이죠. 디비전, 무슨 무슨 부 이런 뜻이 있는데 나눈다, 나눠지는 거죠. MA는 이제 멀티플 액세스가 약자인데 중요한 건 코드 분할. 이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TDMA도 마찬가지죠. 얘는 타임 디비전이요. 시간을 분할하겠다. 그러니까 코드를 분할하는 방법, 시간을 분할하는 방법, 그다음에 적외선 방법. 그래서 CDMA, TDMA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맞고요. 세 번째, ISP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그 와이어리스 무선이기 때문에 ISP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그 프로바이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해주는 업체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일단 무선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선 접근 액세스, 우리 ACC, ESS 접근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 액세스 어떤 그 에리어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랜 와이어리스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ISP 업체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무선 액세스 지점이 있어서 얘를 거쳐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어리스 선이 없으니까 그 선이 없는 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선 액세스 지점을 거쳐서 가준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번째, 무선 랜은 인위적으로 전자기 신호를 유도하는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뭐 무선이니까 당연히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점이죠.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 자,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통신 관련 장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이제 옳은 것이 나왔어요. 첫 번째, 리피터. 자, 리피터라는 거는 우리 리피트가 모든 영어 단어 앞에 이제 알리가 들어가면 다시, 재 이런 뜻이 되죠. 리피트. 그다음 터니까 뒤에다 er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피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저 영어 공부할 때왜 리피트 앤 리피트 그래서 반복의 반복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리피터는요, 어떤 일정한 거리를 가다 보면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걸 갖다가 다시 이 전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걸 우리 이제 감쇄라 그러는데, 감쇄라는 거는 그 전송 신호가 일정 거리를 가게 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오래 걸으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감쇄된다.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증폭시켜준다. 그게 바로 리피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동일한 전송 계층 이상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층간을 연결하는 장비이다. 지금 뭐 감쇄가 되고 뭐 출력 전압을 높여주고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거고, 리피터에 대한 보기가 아니고. 두 번째, 브릿지. 자, BRIDG, BRIDG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리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랜을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랜이 따로따로 있으면 이걸 다리 역할한다, 브릿지. 됐죠? 두개 이상의 동일한 랜을, 여기서 동일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독립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번도 틀렸고요.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 리피터 반복한다, 요 단어 뜻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들이 대부분 영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만 알고 계셔도요, 반은 먹고 갑니다. 그죠? 세 번째, 라우터. ROUTER. 이 라우터는요, 좀 두꺼운 사전 찾아보시면은요, 경주마라는 뜻이 있어요. 경주마가 뭐예요? 경주마가 뭐예요? 빨리 달리거나 먼 거리를 달때 쓰는 그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의미는 뭐냐면 경주마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최적의 가장 좋은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치예요.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우터 그러면 아 경주마 최적의 경로를 선택. 그래서 시험 문제 어쩌고 저쩌고 최적의 경로 뭐 효율적인 경로 이러면 다 라우터예요. 볼까요?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에서 물리계층이 서로 다른 랜과 연결되는 장치다. 뭐 최적의 경로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도 틀렸고 라우터에 대한 보기가 아니고 지금 칠판을 지우고 지저분해졌으니까. 네 번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자, GAT. 게이트라는 게 여러분들 문, 관문. 우리 저 공항에 가시면 인천공항에 가시면 게이트 몇 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이에요. 그 다음 웨이. 게이트로 가는 길이에요. 볼까요?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하는 장치이다.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길이다. 게이트웨이. 4번이 옳은 말이죠. 10번이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리피터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정한 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전송신호가 감쇄된다, 출력 전압을 높여준다 그런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키포인트가 브릿지 독립된 두 개의 랜, 그 다음에 라우터 최적의 경로 선택 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겠죠. 10번이 정답 4번이고요.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전자 음향 장치나 디지털 악기들을 연결해서 음악의 연주 정보 및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악기가 영어로 인스트루먼트거든요. 인스트루먼트. 그다음 음악은요. 뮤지컬, 뮤직. 그러니까 정답은 미디예요. 미디. 4번에 미디고. 그래서 미디의 M은 뮤지컬. 그다음에 I는 인스트루먼트 그러면 음악 악기 이런 뜻이 있고 또 디지털 아이는요 인터페이스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러죠.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이제 디지털화한다라는 건데 이 웨이브는 음질이 뛰어난다. 그래서 용량이 크다. 그죠? 요 미디보다 용량이 커요.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R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포맷 형식을 나타내는 거고 MP3는 여러분들 압축 방식이죠. MP3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11번의 정답 MIDI. 뭐 약자는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그 의미는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Musical Instrument. 그러니까 전자 음악 악기, 뭐 디지털 악기 같은 걸 갖다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로 연결해 준다. MIDI. 11번의 정답 4번이고요. 12번 문제도 얘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긴 문제일수록 허점이 바로 있어요. 다음 주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상태 온 상태 흐르지 않는 상태 오프 상태 이건 뭐 알고 계시는 거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작동하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뭐라 그런다. 바로 클럭 주파수라 한다. 주파수에 대한 정의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1mHz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바로 이 M의 의미가 100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죠. 1Hz는요 1초 동안에 1000번이요? 1번이요 1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예전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1, 2, 3, 4 보기도 안 바뀌네요. 순서도 안 바뀌어요. 2번 문제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2번이고 3번 CPU가 주기적으로 클럭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다고 할 때 이 클럭 값이 높을수록 CPU는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클럭 값이 높을수록 CPU가 빠른 거다라는 거. 네 번째, 클럭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 메인보드로 공급되는 클럭을 CPU 내부에서 두 배로 증가시켜서 사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그러냐? 더블, 그렇죠? 클럭 더블링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두 배로 이 더블링이라는 건 두 배로 올려준다라는 뜻이고, 그런 이런 기술이 486 이후부터 사용됐다. 맞죠? 여기서 486이라는 건 이제 우리 그 컴퓨터 286, 386, 486 지금 586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같은 경우 컴퓨터 끄고 전원 장치 다뺀 다음에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좀, 물론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킨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끄고 하시는 게 좋겠죠. 맞고요. 두 번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한다.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시스템 재부팅하는 거는 뭐 그렇죠. 우리가 껐다 키면 그거는 뭐 괜찮겠다 손치더라도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해버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럼 뭐 시스템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무조건 파티션 다 날려버리면 데이터 다 날아가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12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정기적으로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한다. 또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해 둔다.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평소 때 이상 없으면 신경 안 쓰다가 문제 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 하드웨어 복구 업체 굉장히 그 유명해졌는데, 이 백업이라는 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하나를 복사해 두는 행위를 갖다 백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좀잘 알고 가시고요. 백업. 그다음에 또 자동차 후진도 백업이죠. 근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이걸 빠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동차 우리 빠꾸 한다 그래요. 빠꾸 그죠? 백업입니다. 백업. 자, 아무튼 3번 맞고요. 네 번째, 가급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뭐 맞는 말이고요. 또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준다. 아, 이러면 더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컴퓨터 이상 없는데 정기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거 우리가 파워 유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점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가겠습니다. 14번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다음 중 희소통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된 경우는 희소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맞죠?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 플로피 디스크는 안 쓰니까 이런 경우는 없지만, USB 메모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삭제했을 때 복원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USB 메모리는 거딱 지웠는데 얘는 희소통에 있겠지 하지만 없어요. 조심하시고. 네트워크 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을 때 다른 쪽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삭제했다. 복원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얘도 뭐 많이 발생하죠. 두 번째, 하드디스크가 분할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 휴지통 내에 보관된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복원한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네 번째,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죠.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파일이 휴지통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복원시킬 수 있다. 아니죠? 완전 삭제예요. Shift 플러스 딜리트는. 정답은 4번에 틀렸네요. 15번, 네트워크 토폴로지. 토폴로지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위상, 구성, 생김새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에서 그 성형, 스타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회선을 연결한다. 맞고요. 그뭐 성형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맞고요. 두 번째, 각 단말 장치는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교환해 준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 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준다. 뭐 성형에서 하나 고장 났다 그래서 전체 영향 주진 않죠. 근데 문제는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 나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정답 3번이고,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쉽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 똑 잘라내면 되니까.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하나 장치가 고장 나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링형 또는 루프형이라 그러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가 문제가 뭐 이렇게 있다고 손 쳤을 때, 아, 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갈래다가 문제 있어 절로 못 가죠. 그럼 일로 가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문제가 되니까 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번 보기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링형, 루프형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버스형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하나의 통신에서는 여러 대의 단말기가 그 접속되어 있는 버스형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에서의 그 토폴로지에서 성형이라든가 또 링, 루프형,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버스형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음 중 운영체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바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기능, 컴퓨터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하고의
중간 다리 역할이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역할 맞고요. 바로 OS의 정의 그대로 보여줬고, 두 번째 프로세서,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통신장치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관리해준다. 그렇죠? 세 번째,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 어떻게 사용하겠다, 계획을 짜는 거죠, 등의 기능을 수행해준다. 1, 2, 3은 뭐 운영체제의 기능 그대로 나왔네요. 네 번째,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그 원활한 데이터의 공유 및 입출력을 하도록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여기서 웬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DBMS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의미한다. 4번은. 17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그 프로세스가 그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리소스를 서로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 그 프로세스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원탕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숟가락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 숟가락이 세 개니까 하나씩 짚고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 바보들이요, 서로 이제 순간적으로 서로 숟가락을 양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하나가 놔주면서, 야, 놔.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 숟가락 하나로. 이러면 되는데 이 바보들은 그렇지 못해요. 꽉 잡고 서로 안 놔줍니다. 그러면 사람 셋, 숟가락 셋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무한정 대기하는 거, 뭐예요? 교착 상태, 데드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17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데드락 시험 문제 간혹가다 이렇게 그대로 정의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중 스레딩, 그 멀티 스레딩이라는 거는 그 한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다 나눠서 동작하는 거고, 상호 배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류 수정, 이 버그가 벌레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 제거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벌레를 제거하는 거니까 뭐예요? 오류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상에서 보이지 않는 오류를 갖다 이제 버그라고 그러고, 그걸 없애주는 걸 갖다 디버그, 그래서 디버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7번의 데드락 잘 알고 가시고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무한정 대기하는 거. 18번. 다음 중 MPEG 규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MPEG2,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이라든가 ISDN, 그다음에 케이블망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을 위해서 제정됐다. 그다음에 HDTV라든가 위성 방송, DVD 등 이 규격을 따르고 있다. 맞고요. 그럼 MPEG1은요. 비디오 CD, 비디오 CD라든가 CD I 규격이고, MPEG-1은 두 번째 MPEG-4 통신이라든가 PC, 방송 등을 결합하는 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통합 표준을 갖다가 위한 것이다. 맞죠? 세 번째 MPEG-7 CD와 같은 고용량 매체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CDI나 비디오 CD, 아까 제가 비디오 CD나 CDI는 MPEG-1이라고 그랬었죠? MPEG-1이 되는 거죠. 18번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MPEG-21, 21, 그 MPEG 기술 등을 통합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유통, 보안. 그래서 제작, 보안, 그 유통, 보안 요 말 나오면 21이에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해주고 또 보안하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MPEG 21이다라는 거. 자, 18번의 정답 3번이고요. MPEG 규격에 관련된 그 특징들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다음 중 통신의 회선 공유 기술로 통신 회선의 대역을 일정한 시간 폭, 타임 슬롯으로 나누어서 모든 단말기에 제공하여 여러 개의 단말기가 그 하나의 통신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문제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 시간, 일정한 시간 폭, 시간을 갖다가 나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나눈다라는 거 우리 디비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폭으로 나눈다, 시간 T. 나눈다 디비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요 T, D, 그 다음에 여러 개 멀티. 그래서 그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또는 멀티플렉서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술이라 그랬으니까 멀티플렉싱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폭의 T, 나눈다의 D,
단말장치 적용해서 여러 개의 멀티 TDM 19번의 정답은 2번이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F는요 DM은 이제 디비전 멀티플렉싱 같은 의미고 프리퀀시 주파수가 된다라는 거죠. 3번은요 스페이스 공간을 나누는 거고 4번의 C는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코드가 바로 나오셨다면 네 코드를 갖다 분할해주는 기술이 멀티플렉싱이고 그래서 타임 T 나눈다 디비전 여러 개 멀티플렉싱 TDM 됐죠? 자, 2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를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창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바로 장치 관리자다라는 거죠. 하드웨어에서 그 하드웨어라는 게 장치이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장치 관리자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작업 관리자 창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 네 번째 하드웨어 추가 제거,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윈도우 7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를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창은 바로 장치 관리자 창이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또 컴퓨터 일반 20문제 풀이해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20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죠.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그 다른 보기까지 설명해 가면서 공부를 위한 문제 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풀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스프레드시트 일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